대표적인 수계 소화 설비인 수막 노즐은 인접 지역으로의 화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 용수를 일정한 압력을 가진 상태로 분사하여 커튼 수막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수막 노즐은 복사열 차단 효과가 상당히 낮으며 매우 많은 수량이 요구됩니다. 또한 높은 수압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전대학교 황철홍 교수는 기존의 수막 노즐의 기능을 개선하여 화재 확산 차단을 위한 3중 수막 노즐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기술인 3중 수막 노즐 장치는 천장에 설치되고 화염이 발생하게 되면 수화 용수를 바닥으로 분사하며 수막을 형성하고 이때 형성된 수막이 화염으로부터 방출된 복사열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3중 수막 노즐 장치는 3개의 방출로를 통하여 3겹의 수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중앙의 제2수막은 작은 액적의 소화 용수로 구성되고 제2수막의 양측에 형성되는 제1수막 및 제3수막은 비교적 큰 액적의 소화 용수로 구성됩니다. 작은 액적의 제2수막은 복사열 차단 효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큰 액적의 제1 및 제3수막은 제2수막의 수직 낙하를 돕습니다. 외부에는 큰 액적의 수막면을 통하여 바람 또는 기류의 영향에도 수직 방향으로 균일한 수막면을 형성할 수 있으며 내부에서는 작은 액적의 수막면을 형성하여 복사열 차단 효과를 극대화시켜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